네, 채널A가 연속으로 보도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사건 속보입니다. 경매에 넘어갔던 아파트들이 실제로 낙찰되면서 잇따라 소유권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이 시작됐는데 세입자들 한 푼도 건디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게 됐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나홀로 아파트. 65세대 가운데 62세대, 전체의 95%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중 7세대가 최근 낙찰됐습니다. 20대 A씨는 3남매가 함께 살던 전셋집을 다음 달 초까지 비워줘야 합니다. 보다 낙찰자분께서 먼저 이제 집 앞에 문에 쪽지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결국은 빨리 비워달라였죠. 전세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근저당권이 3순위여서 낙찰 대금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A씨는 급히 좁은 월세방을 구했고 다른 형제들과는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전세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큰 집에 갈수 없으니까 가족끼리 살수 있는. 입찰을 앞둔 또 다른 아파트 세입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저희는 이제 길에 나앉게 되는 상황에서 처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별로 좀안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애기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미추홀구에서만 2,000세대 넘게 피해를 본 걸로 추산됐습니다. 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주거 지원과 경매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시는 긴급 거주 지원 즉각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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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하라. 전세 사기 피해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즉시 등기부 등본, 계약서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책위는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